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아, 지금 목 감기 걸려서 목이 좀 잠겨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4강 챕터 리뷰 첫 번째 거 리뷰 1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마법 고양이 루이 씨가 담당해 주겠습니다. 자, The Rise 상승이 주어져. 자,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그러면은 국제 조직. 자, 국제 조직은 아니고 조직이에요. 자, 국제 조직에 자 rise 뭐 상승이나 부양 정도로 봐주면 되겠죠. 자, 상승은 자 should be attributed. 그래서 should 조동사 뒤에 비동사 pp 되어져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attributed 요인 아니고 요인입니다. 자, 요인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원래 attribute는 탓을 하다 뜻이요. 그러면 발생이 되어진 요인이다 라는 뜻이요. 그러면 요인이, 좀 애매하네. 요인이라고 설명되어져야 된다 라고 한국말로 의역하겠습니다. 자, 발생 배경은, 자, first, 첫 번째로, foremost는 무엇보다도, 왜 이러죠, 얘? 고양이가 열 먹었네. 무엇보다, 자, 무엇보다도, 자, to에서 attribute 전치사 뒤에 to에요. 그래서 to에서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to는 전치사입니다. 자, 전치사고 전치사 뒤에 명사 들어가서 increasing, 증가하는 interdependence는 상호의존. 자, 상호의존 때문이다. 지금 목소리가 좀 이상해갖고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among nations, 나라들 사이에. 자, particularly는 특히. 자, since는 이후에죠. 19세기 이후에. 자, this, 이러한 상호의존은, 자, 그 다음 삽입절이죠. 콤마 찍고 지금 동격의 구조로 썼어요. 그래서 묶어주시면, which is particularly evident in economic sphere까지. 자, 그러면 아까도 특히는 나왔으니까, 자, evident는 분명한. 자, 분명한데, 자, in the economic sphere에서 경제적인 영역. 그래서 sphere는 원래 구란 뜻으로 잘 쓰이지만 해서 영역이라는 뜻으로도 잘 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상호작용인데 특히 경제적인 영역에서 분명한 상호작용은 단수죠. 그래서 주어 interdependence가 지금 단수니까 has. 자, read예요. read의 과거 형태, 과거 완료로 이끌어져 왔다. 계속적인 보입니다. 자, to awareness는 인식. 자, 인식인데 among policymakers. policymaker는 정책 결정자. 그래서 정책 결정자라고 해도 되고 뭐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되고 비슷합니다. 자, that은 접속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자, 정책 경책 결정자들 사이에 인식을 이끌어 왔는데 어떤 인식이냐면은 international cooperation이 국제적인 협력이라는 것이 협력. 아, 저 안 들어갈 줄 알았어요. H 발음 나서 협력이 자, essential 필수. 자, 필수적인데 for는 또 전치사 뒤에 명사들하니까 지병하는데 그러면은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에요. 국가적인 objectiveness는 목표. 잘 안 들어가네요. 자, 국가적인 목표들에 있어서 그래서 for 전치사 뒤에 1번에 ing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사실상 for 생략구조에 앞에 나오는 그래서 for. 그래서 for 생략되었고 뒤에 명사에 carrying out 하는데 자, carry out은 수행. 자,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 function는 기능들. 자, 기능들인데 어떤 게냐면 beyond the reach of their national resource. 국가적인 자원. 자, 저 부가적인 아니고 국가입니다. 자, 뭐 국가적인 자원이란 말이 어떤 뜻이냐면서는 좀 느낌이 개별 국가를 말하고 있어요. 자, 개별 국가의 자원을 넘어서는 영역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하여. 자, thus for instance는 빈칸 넣기 주의하시고. 자,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자, space 프로그램은 우주 프로그램들은 to예요, 여기서. 자, too costly 해서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서. 자, to be born 해서 born은 뭐냐면은 견디다 뜻에서 의역해갖고, 감당. 잠시만요. 자, 여기서 너무 costly가 해서 형용사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비동사 뒤에 형용사 들어갔고 ly로 끝났지만 얘 형용사예요. 사실상 형용사. 자, 그러면 to는 so that cannot이랑 똑같죠. 너무나 값이 늘어서
자, to be 될 수가 없어. 자, by almost any single이에요. 여기 빈칸 주의하시고. 자, 하나의 국가나 혹은 하나 국가가 감당하기에는. 자, 그리고 자, state는 여기서는 국가라고 역하는 게 좋습니다. 주보다는. 자, 국가들은 are compelled 강요되어지는데 to join 하도록 참여하도록 힘들을. 자,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through 통해서죠.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을 통해서. 그러면은 아이고, 여기 잘못 묶었네요. 자, 그래서 이 국가들은 강요되어지는데 참여하도록. 자, through 뭘 통해서 국가적인 조직을 통해서. 자, in order to는 to 부정사 부사 목적이죠. 똑같이 쓰면 so as to 뒤에 동사 원형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의 뜻이에요. 자, 그럼 conduct는 수행. 자, 수행하기 위해, 수행인데, 수행하기 위해서 search operations. 자, search operations가 아까 예로 나왔던 게 아니, 어떤 거냐면 스페이스 프로그램 같은 거였죠. 우주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래서 국제 조직들이 왜 필요하게 되는가를 우리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기구의 출연 배경.